요정입니다. 이 장도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이 장은 사람이 밝은 사람이냐, 아니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겁니다. 사장이 문명한데, 사장이 명, 밝은 사람, 밝게 처신하는 사람, 밝게 사는 법,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발 침륜지참과 부수지소의 불행원이면 가위 명야일이니라. 여기서 침륜지참과 부수지소라는 이 네 글자, 두 구절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참이라는 게 뭐죠? 참. 누구를 참소한다. 참이다. 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실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참소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하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만큼 제가 이제 저기 사실은 저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요만큼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조금 조금까지 또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마치 이 종이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그게 바로 침륜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고 서서히 쳐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침륜지 참입니다. 남의 참,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할 때, 그 사람 참 좋지요. 참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참 좋긴 한데요.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아, 그러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아, 그런 일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또 나쁜 일만 하면 또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도 했는데요. 아,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했대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그 사람을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침지참이에요. 눈치 못 채게. 또 소는 뭡니까? 하소연이라고 하죠? 하소연은 뭡니까? 하소연은 자기의 원통함을 남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이 경황이 없이 막 허겁지겁 듣게끔 정신을 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수지소입니다. 마치 살에 여기다가 막 불똥에 튀듯이 뜨거운 물을 붓듯이 살을 꼬집듯이 칼로 찌르듯이 아주 절박하게 하는 것이 부수지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는 너무 서서히 접근해서 눈치 못 채게 하는 거고 하나는 너무나 화들짝하게 해서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 그것을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알아서 아하 이놈이 나한테 지금 누구 하소연을 하는 거구나 누구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면 밝은 사람이다. 명확하죠? 사람이 밝게 처신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는 어리숙해서 당하는 거고 하나는 너무나 정신이 혼파져서 당하는 거예요. 이 그렇잖아요. 이게 주로 뭐 사기를 당하는 게 주로 요 자리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요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가위 명략입니다. 가위 박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침륜지참과 부수지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되시죠? 침륜은 이제 침륜이란 말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륜은 여수지 침관 자유라야 마치 물이 서서히 이렇게 배어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종이가 전부 물에 헹커버리 젖잖아요. 그게 침륜자유네요. 침륜자유나요. 점지이 불치. 점차로 서서히 점지이 점차로 젖어 들어가서 갑작스레 젖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있죠. 바람비 어쩌는지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이라는 것은 뭐냐. 태인지 행여라. 행할 때 거성 써있지요.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실을 헐뜯는 것이 참입니다. 주로 시경에 보면
괜히 나를 설득지 말아라, 나를 참소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시경 중에서도 변풍, 또 소화 중에서도 변소화에. 부수는, 부수라는 것은 이게 살갗 붙자고 받을 숫자지요. 살갗에 바로 받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이거를 이제 좀 야한 얘기로 하면은 주로 옛날에 궁녀들이 임금을 자기 배후 위에 올려놓고서 하수연을 하는 거지요. 그게 진짜 부수지요. 그러면서 자기 하수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점잖게 여기 이제 경서승 풀이를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제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꼬셔낼 때는 제일 좋은 게 배우에다 올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선 말을 해서 자기 하수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대로 하자면 팔같이 송곳이 찔리듯이 이렇게 피부에 마닿게 그런 뜻이에요. 부수는 소수 이해 절신이니 수 이해 이해득실 받는 바가 몸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바로 이거 안 해주면 목이 달아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역수이 박상이부 주역에서는 박상이부다라는 말이 원래 본문이고요. 절근제자다 이것은 이 본문을 풀이한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주역에는 이렇게 박상이부라는 말이 원래 박괴에 제가 박괴 복괴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박괴 복괴는 음력 10월달이 이제 바뀌네요. 10월달에 일양이 시생하니까 이제 순음월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음력 4월달이 순양월입니다. 거기서부터 6개월 뒤가 10월이지요. 10개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양이 하나 생겨서 일양, 그 다음에 동짓달이 일양 생 일양월입니다. 그 다음에 첫달이 이제 이양, 양이 두 개 생기는 거고. 이제 정월달이 양이 세게 생기고 그래서 1, 2, 3, 3월달까지 가서 4월달 되면 양이 꽉 차는 거예요. 건괘가 되는 거예요. 건. 근데 이 박은 10월달의 박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제가 그랬잖아요. 까치밥이라고 하나 냉겨놓은 데 있잖아요. 과일 딸딸 때. 그거마저 없애려고 사람들이 타고 나무에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박상이부입니다. 이 박자는 이 양파 같은 거 있으면 이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게 박이에요. 벗겨내서 다 벗겨내가지고, 여기 침대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 깎아먹는 상태가 박상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제 내 몸까지 이제 파고들 상태죠. 박상 이분이, 그러니까, 이 침상까지 갉아먹어서, 피부에까지 비친 지경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말은 바로 박상 이분은 무슨 말이냐? 절 근지자죠. 그죠? 그죠? 재앙이 바로 가깝고 절실한 그런 상태네요. 소는 뭐죠? 소기지원념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하수연하는 겁니다. 하수연은 이게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뭔가 큰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따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럴 때는 침륜지참하는 것처럼 상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경서는. 이제, 내가 그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수연할 때는, 나 몸 빼가면서 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써먹는 거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는 소, 기지, 원냐니, 회인자, 남을 헐뜯는 사람은 점지 불치즉. 소위 적셔 들어가서 취자는 급작스레 이렇게 하는 건 취자죠. 급작스레 하지 않게 되면 청자 불가 기입이 신지심이 그거를 듣는 사람이 기입 그것이 서서히 자기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띠끼를 깊게 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이렇게 소원자 급박이 절신즉 청자 불급치상이 할지 보이니 하수연을 하는 사람이 너무 급박하게 하게 되면 급박하게 하면서 절신 자기 몸에 아주 뭐 절절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세히 살펴볼 겨를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발지포
바로 행동이 급하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특히 이게 이제 혈기지용이 강한 사람들이 후자에 많이 되지요. 그죠? 뭐, 전후 관계 따질 것도 막, 따질 것도 없이 누구 말 맞더라. 그 사람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 멱살 붙잡고 싸우고 한방 날리는 게 다 요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발지포입니다. 그러니, 이자 난찰이 능찰지즉 가견기 심지명이 불폐어 금이라. 이 두 가지는 살피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려운 것인데도 능히 그것을 살피게 된다면, 살필 수 있다면, 가히 그 마음의 명, 밝은 것을 볼 수 있고, 불태역은 바로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에 가리워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원래 원문에는 가위 명이다, 그 말을 가견기 심지명이다, 이렇게 풀이한 거죠, 주변에. 차역필인 자장지실이 구직으로 기사본이 불지하여 이치 정령지입니다. 요 말씀을 하신 가닥도 또한 자장의 실수로 인해서 자장이 사실은 이런 걸 해서 당했지요. 지금 말하면 카드 뭐 뒤집어 쓰거나 뭐 보증을 써서 당했거나 자장이 그런 걸 당하고 난 뒤에 선생님 밝게 처신하는 게 뭡니까? 그때서 질문한 거죠. 당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준 거다. 그랬기 때문에 기사 번이 불시하야 그 말이 아주 번잡하지요. 노로 답지 않잖아요. 노로는 짧은데 여기는 길잖아요. 번잡하지만 쇠 자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이치 정령지입니다. 정령이란 것은 간곡한 뜻을 정령지이랬지요. 간곡한 뜻을 이렇게 피력하신 것인가 보다. 양시왈 취어지와 여이해 불결어 신제 불행어는 유불대명자라도 음지하라. 취어지 갑자기 그 사람 내가 뭐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나쁜 놈입니다라고 딱 하는 그런 말 취어지죠. 갑자기 하는 말과 이해가 자기 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지금 말하면 야 중국에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물난리로 죽었대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절실하지 않잖아요. 다만, 야, 경기도 파주에서 물난리 나고 사람이 밑에, 밑 떠내려가고 막 집도 부서지고 이랬대. 그러면 바로 우리 파주 사람들한테는 절실하잖아요.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절어신자죠. 이제 불절어신자. 이것은, 그거 행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침륜지참과 부수지소 불행년회. 종이에 물을 벗어 서서히 퍼져나가듯이 눈치 못채게 하는 그것과 부수지수 몸에 아주 너무 절박하게 얘기해서 상황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사람 홈을 빼는 거죠. 그것이 행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이지명이 우미지원이 그것을 주고서 박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원즉 명지지 아니 멀리까지 내다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밝은 것의 지극함이 되지요. 그러니 서해왈 시원유명이라 하니라. 오늘은 네 말, 네 구절을 알고 가세요. 시원유명. 네. 아까 말한 침륜지참 부수지소 그거하고 내성불구 오늘 배운 것 중에 그것들을 알고 가십시오. 서경에 이르기를 시원 먼 데까지 내다보는 사람이 오직 밝은 사람이다. 이 현명한 사람이지요. 자장이 문명한데 지왈 침륜지참과 부수지소의 불행어니면 가위 명야이니라. 침륜지참과 부수지소의 불행어니면 가위 원야이니라. 침륜은 여수지 침관 자윤하야
점지에 불취하람. 잠은 괴인지 행하람. 구수는 위에 기부소수 이해 절신이니 여역소위에 박상이부이 절근제자야람. 소는 소기지에 원냐니에 괴인제 점지에 불취득 성제 불가기리 신지심의요 소원제 급박이 절신즉 성제 불급지상이 발지포이니 이자의 난차리 능찰지즉 가견기 심지명이 불폐여 그느이람. 사역필인 사장지시리 고지구로 기사이퍼니 불쇠라고 읽어요. 기사이퍼니 불쇠하야 이치 청명지의 의운이란 양시왈 취어지와 여이해 불처로 신제 불행어는 유불대 명자라도 능지하람. 고로 침륜지 참과 부수지소이 불행년 후에 위지명이 오위지원이니 원즉명지지하니 서해왈시원유명이라 하니라.